4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주된 말씀은 안식에 관한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 우리가 그쭉 보기 전에 먼저 안식에 대한 의미를 어, 이, 그 깨닫기를 원합니다. 안식은 뭘까요? 안식, 안식, 아, 편안한 날짜 쉴식자, 편안하게 쉬는 날, 예? 편안하게 쉬는 것 이게 안식이라는 거죠. 아, 모든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서. 아, 편히 쉬는 것, 이걸 안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 사장에서는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식이 무엇일까요? 사장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안식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편안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쉴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누군 어떤 속박에 의하여, 의무감에 의하여 강제로 무슨 일을 하는 것과 즐거움으로, 자유로움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일할 때는 그것이 천국이 될수 있지만 속박과 의무감으로 강제로 일하는 현장은 아무리 그것이 즐거움으로 일하는 현장과 똑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옥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안식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날, 살아가는 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어, 정말 이 안식에 대한 중요성은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 일계명부터 제 삼계명까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어서. 이어서 4장의 네 번째 계명으로 딱 나온 것이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제4계명 이후에, 이후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 여섯 개 계명이 쭉 있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아 부모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내 어, 어, 거짓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어, 이 여섯 가지 계명들이 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이냐면요. 여러분들, 안식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이 나머지 여섯 가지 개명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말이 이 순서에 숨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여 진정 기쁨과 자유로움 속에서 있는 자만이 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삐 살고 정신 없이 살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보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아, 불철주야 일하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정신 없이 살다 보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 마음적 여유가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면.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긴 다라는 겁니다. 이것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을 왜 합니까? 최초의 살 살인이었던 카인의 살인을 보면, 카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을 죽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에게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 죽여버리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상대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자는 생명을 살리지,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 때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주와 시기와 질투들은 사라지고, 오직 무엇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그 거룩한 행보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생명을 살리는 자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될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사단의 저주에 의하여 세상에 사느냐는 바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한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입술을 열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가 누구였던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나누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안식할 때 아, 어, 저지르지 아니하는 죄, 간음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간음이라는 게 뭐? 간음은 딴거 아닙니다. 내 육적인 욕구를 절대 우상화하는 것, 이게 간음이에요. 어? 나의 욕정을 신격화하는 것, 이것이 모두 간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육적인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되는 삶, 이게 다 간음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늠하며 살아갑니까? 딴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곧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까,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죄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적인 가늠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늠이 다 이런 영역들인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 주어지던 그 시절에는 이 도둑질이라는 게뭐 도둑질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죠. 일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출을 자기가 일해서 소출을 얻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일해 놓은 걸 가서 빼앗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너희는 세상을 다스리라. 또 우리가 죄 가운데 타락한 이후에는 너희는 땀을 흘리지 아니하고 먹고 살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안식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운내 있지 아니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돼? 도둑질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거짓말을 밥 먹듯 또한 하게 되어지고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한 마디의 거짓말도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과장된 표현도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과 하나님과의 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리이신데 사탄은 뭐하는 자 속이는 자인 거지 가식으로 자기를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장식하는 자 이게 다 사단에 속해 있는 것이죠 못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기에는 아, 내 이웃의 아내, 그의 여종, 그의 소유 뭐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말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탐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합니다. 비록 콩 하나를 반씩 나누어 먹는 그런 가난한 형편에 있다 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만족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채찍을 맞고 어, 한번 빠진 어, 40번의 그 매를 얻어맞고 돌팔매질을 당하고 굶주리기를 밥 먹듯하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습니다 네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안식이라는 것은 꼭 정해진 제7일 안식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어, 믿은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놓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 이 말이 뭐이 말은 이 오늘 말씀 3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이것은 어, 이 시편 95편 11절의 말씀을 어, 그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어저께 우리 어, 마, 어,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 반역하는 것들 목이 마르다라고 반역했던 것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이 진노, 노하심을 말했는데요 그 광야 마사, 마사 그 무리바에서 반역했던 것들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마사와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이렇게 불평하고 불평했던 이런 이들은 가난에 들어가는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곧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그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대로 즐거워하며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 곧 가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저주와 불만과 악함들로 가득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안식이 떠나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안식을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곧 안식에 들어가느냐,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요? 말씀대로 언행을 하며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선도님들.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수 있게 되길 추원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나에게 악함을 품고 나에게 해꼬질한 사람일지라도, 나와 원숨해진 사람일지라도, 나의 입술과 나의 행위를 통하여 그 생명을 구원하고, 나의 언행을 통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러스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나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남는 자와, 그러니까 세상에 남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 자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 곧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삶과 세상의 사단의 저주 가운데 머무는 삶의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건 단순합니다. 6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 삶이 안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안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일하여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살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지 아니하도 아니하여도 들판에 먹을 것이 천지여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세상을 정복하라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삶이 에덴의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 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의 행복, 그 안식의 행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 여러분들 삶의 행동을 통하여 결정되어 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면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 삶이 안식하는 삶,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다시 얘기합니다 어, 수백 년 전에 다윗도 오늘 얘기한 것처럼 2000년 전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도 오늘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사실 오늘밖에 없는 겁니다 과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미래는 땡겨 살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과거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나의 내일이 결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오늘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나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하여 사탄은 어떻게 해? 아이고, 굳이 뭐 오늘 할거 있어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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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 미루게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음에 하지, 다음에 용서하지, 다음에 사랑하지, 다음에 섬기지, 다음에 다음에 다음에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것은 사탄이 주는 유혹인 줄 믿으시고 물리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에겐 오늘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수 있는 것은 오늘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알지 못합니다.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음이 아니하셨으리라 여기서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표현이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 히브리어로 예수를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출애굽 때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안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죠. 9절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자기의 일을 쉬느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을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 우리가 힘써야 할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다라는 겁니다. 어, 여기서 안자 안식할 때 안자는 편안한 안자인데 편안한 안자의 한자를 보면 이렇게 간머리 밑에 이, 그 개집녀가 있습니다. 이 위에 이게 간머리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지붕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붕 안에 여인이 있는 것, 곧집 그 안에 여인이 쉬는 모습. 이게 어, 이게 편안한 안자예요. 편안한 알자. 안자. 곧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무를 때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구원받은 자와 불신자의 차이인 겁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온 우주의 창조자가 창조주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온 우주의 창조주는 오직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자체인 겁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진정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그 창조주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은 좌우에 날지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예리하다. 이것이 뭐에 영혼을 쪼개고. 관절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말씀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세상에 묶여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권세를 내리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고. 사단의 공격을 말씀의 검으로 찔러 파쇄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오늘의 삶이 안식의 삶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부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언행을 통하여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지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주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을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례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